너나 너 앞길만 가라고. 왜 오지랖 넘어지듯 하냐고. 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앞만 보고 가면 되는데 뭐 남의 일에 너무 관심 많아. 오지랖 넘어지듯 하지 마라고. 왜 남한테 그렇게 관심 가지냐고. 야, 너가 부모님을 생각했으라면 그것은 그러지 말라고. 너 부모님은 오직 너의 합격만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럼 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뭔데? 너가 빨리 합격하라고. 원래 실패한 사람의 공동점이 내가 잘하는 데 관심 없고 남에 대해서 너무 관심 많습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합니다. 거꾸로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거꾸로 해야 되죠. 자기 자신에는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고, 자기 자신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까로 관심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공무원 수는 힘들다고? 하지 마라고! 때리쳐라고 임마!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너 공무원 수험생 힘들다 힘들다고 말하는데 힘든 거는 맞지만 그것 또한 상대적이라는. 누가 시켰냐?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했는 만큼 이 선택의 자유함,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강요하면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야, 공무원 평생 60세까지 합격하면 평 60세까지 안정적인데 그걸 날로 먹으려고 하면 되냐? 네 경쟁자들이 더 열심히 하고 너는 걔들보다 더 잘해야만 합격하는 시험이잖아. 야, 공부 안 한 새끼들한테 어떤 시험이 쉬운 시험이 어디 있냐, 누가? 어? 초딩 시험이냐, 이게? 공부 안 한 애들한테는 모든 문제가 다 어려워.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기록하는 거야. 머리도 나쁘면서 기록도 안 하는 새끼들은 발전이 없잖아. 동물하고 똑같아. 영어, 그리고 시존에 졸라 다 외웠잖아, 옛날에. 근데 관동별로 다 외운다 하잖아. 왜? 기록은 계속해서 반복했으니까. 암기는 자신 있었는데, 그 암기가 머리에 좋았다는 게 아니야. 반복을 졸라 많이 한 거야. 영어 단어 내가 단어장 보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영어는 암기야. 한 번 말할까요? 선생님, 저 머리가 나빠 영어 못하는데요. 니는 게을러서 그런 거야, 임마. 영어는 IQ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임마. 영어 못하는 사람 뭐라고? 게으른 새끼야. 영어 단어 안 해오니까, 수고 안 해오니까 영어 못하지. 그러니까 반성하라고. 게으른 사람을 차손 대대로 그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 부러워하는 거 아시죠? 제가 최소한 여러분들보다는 나이가 있으니까 10년, 20년 더 훨씬 더 나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뤄놓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강사로서 많은 수험생들 가르치고 학생들 배출하고 참 명예와 또 인기와 또 많은 또 돈도 벌고 여러분들 뿐 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고 바꾸자고 하면 그 청춘이나 딱 두 글씨만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청춘으로 돌아가서 공부든 일이든 더 많은 걸 이래 도전도 해보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 따지고 보면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전한길보다도 더 젊다. 이 말 젊다는 것은 바로 앞으로 가능성 아닙니까? 또 공무원 수험생으로서 어플라이할 만큼 지적인 능력을 가졌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가진 게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청춘의 가치도 있고 전한길이 바꾸고 싶은 그 가치를 가진 여러분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